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소스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죽어버렸네요. 왜냐면 지금, 여기 지금 웨이트 값이 안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옵셔널을 풀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언랩핑을 할 수가 없고, 결과가 자,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도 안 넣고, 여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뭐, BM의 계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여기서, 야, 이거 값이 없는데, 언랩핑해서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느냐 해서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작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소스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 필드에 값을 입력하지 않고 실행하면 뭐 무슨 이렇게 스레드 원 어쩌고저쩌고 걸리고 그러면 보통은 입력을 값을 잘못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랩핑 못하고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꼭 느낌표가 두 개가 왜 들어가는지 과제에서 설명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추천을 하기도 하고 여기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Alt 키를 누르면 물음표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잠깐 보면 되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구글링을 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요. 자, 이거 그래서 완성된 소스는 지금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기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 웨이트 하이트를 하면 안 되겠고요. 일단 텍스트 하이트 점 텍스트와 txt 웨이트 점 txt가 아무것도 값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뜻이죠. 둘 중에 하나 오화 연산자로 그러면 input 에러다. 그 다음에 이제 label result의 텍스트에다가 키와 체중을 입력하세요라고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프린트문으로 했었는데 프린트문으로 또 한번 해보고요. 그거를 지금 label result text에다가 그대로 그 결과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간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은 프린트문은 실제 앱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우리 콘솔창 엑스코드에서만 보이는 거니까 나중에 다 삭제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소스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만 여기 else문으로 해서 이만큼을 지금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else문을 닫아주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럴 때는 input error로 이렇게 해서 부분을 여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아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계산을 눌러도 키와 체중을 입력하세요. 여기 label result.txt에 키와 체중 입력하라고 나오고 input error라고 뜨면서 앱이 다운되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이 else문이 아예 실행이 안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얘는 입력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이 오화에 걸려서 어차피 input error라고 뜨고 키와 체중 입력하세요라고 뜨는 거죠.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둘다 있을 경우에만 이 프린트문으로 해서 출력을 하고 이 프린트문의 결과도 지금 이제 LVL result에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얘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문에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자 사실 이제 프린트문에는 사실 이제 필요 없죠. 우리가 제대로 나오는 건지 확인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헬로가 아, 여기,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가야죠. 문자열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둘 중에 둘다 물론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170, 그 다음에 여기 6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BMI가 이거 정상인 걸로 나오고요.